수많은 이슈와 화제를 뿌리고 있는 또는 뿌릴 예정인 이슈 3화가 돌아왔습니다. 야, 박수. 아, 네. 네, 반갑습니다. 방금 전에 찍었는데 또 박수 치려니까 좀 어색하네요.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. 아, 예. 네. 대기업들이 요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원들한테 그 회사 앱을 깔아라. 네. 그럼 그거 통해서 업무 보고 같은 걸 하겠다. 네, 네. 근데 문제는 거기에 위치 추적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. 회사 밖으로 얼마나 벗어나는지 뭐 이런 거 체크하겠다고. 네. 네. 뭐 조금 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요. 그렇죠. 네. 그런 게 가능한 겁니까? 내 위치를 회사가 추적을 하겠다고 깔으라고 한다. 근데 회사에서는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것 같아요. 네? 된다고요? 예. 네. 저한테 아마 그 회사 쪽에서 자문이 들어온다면 그 직원들의 복지, 그다음에 직원들의 근태 관리, 이런 또 업무상의 효율성 이런 등등의 사유를 들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다. 제안을 둬서 이제 방어를 가능하시다.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저 회사 다닐 때 루머가 돌았거든요. 백그라운드에 위치 추적 기능 있는 거 아니냐. 그럴 수도 있죠. 뭐 그래서 뭐 많이 벗어나거나 점심 뭐 멀리 먹으러 갔다가 점심시간에 안 들어오고 막 3, 40분씩 늦으면 이거 나중에 문제가 생겨 평상시에 얘기를 안 할 텐데 그렇죠. 회사가 나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갑자기 회사가 자리를 뽑더니 그렇죠. 예. 당신 11월 12일 날 점심시간에 한 40분 늦었고요. 네. 40분 늦은 케이스가 최근 300일 중에 한 60일 되네요. 뭐 이런 걸로 갖고 그러니까, 수 있잖아요. 근태 관리잖아요. 근태 관리. 아, 근데 내 위치를 거기서 그래도 추적하면 되냐라는 게 이제 프라이버시에 걸리는 거 아니냐. 네, 개인정보의 동의도 없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아니, 동의는 언젠가 했겠죠. 이 수많은 그렇지. 수십 페이지 중에 어딘가에 있었겠지만 저는 어플 까면서 있었다고 봅니다. 회원 가입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다 약간 이렇게 체크하게끔 돼 있잖아요.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다 허용 하면서 동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동의 할 때 정말 막 50페이지까지 길게 한 다음에 쫙 구석에 이런 예외적인 상황 이렇게 적혀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것까지 내가 사인했다고 이게 법정에서 주장이 가능한 겁니까? 요새는 조금 많이 바뀌는 게 이제 예전에는 그 약관에 있으면 당신이 이걸 다 보고 동의를 하고 사인을 했으니까 이 책임은 본인한테 져야 된다라고 많이 가다가 요새는 이제 그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굵은 글씨로 한다든지 기울어진 글씨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법원에서 좀 더 요구를 많이 합니다. 이제 그래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표시 없거나 뭐 여러 아주 복잡한 사안에 그냥 넣기만 했다 그러면 그것을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. 요새는. 저 같은 경우는 네. 예를 들면 회사를 나올 때 문제가 있으면 뭐 감사실 뭐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? 네. 가면은 네 컴퓨터에서 뽑아놓은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. 아, 내가 사용한 건데 회사가 그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느냐? 네. 이거 오히려 프라이버시 침해 아니냐? 내가 보낸 이메일 뭐 그런 거 다 뽑아서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. 네.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 부분이 아마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근로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다 동의를 아마 하셨을 가능성. 제가 동의를 했다고요? 네, 했을 겁니다. 아이고, 그거 언제 보고 그걸. 아니, 그리고 뭐 해요. 회사의 업무에 관련한 자료라고 한다면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의 재산이라고 봐서 그렇죠. 이거 회사 내 컴퓨터잖아요. 그리고 회사의 지적 재산물이라고 본다면 그 부분은 출력이라든지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. 물론 개인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가능하다? 있다. 가능하다? 네, 가능할 수도 있죠. 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퇴사를 했어요. 근데 이 직원이 컴퓨터를 포맷을 하고 나갔다. 네. 이 직원 처벌이 가능하냐? 아, 정말 빠꾸 없는 분인데 네, 이런 분들 거의 그렇죠, 없을 것 같긴 그렇죠. 한데 네, 보통 가끔 있다고 해요, 가끔. 이거 어떻게 됩니까? 업무상 위력에 의해서 업무 방해를 한 것으로 이거 범죄죠, 이거 당연히. 예, 범죄에 해당합니다. 경영상의 어떤 애로를 이제 초래하는 경우를 포맷의 경우를 그 업무상 위력 포함시켜서 처벌한 판례가 있어요. 아니 그럼 포맷은 아니더라도 저 나올 때 뭐 파일에 비밀번호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. 네. 근데 회사가 나한테 전화해서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퇴사했는데 네. 전화 받았는데 뭐야 너 남이잖아 싫어 하고 끊어버렸어요. 네. 이런 것도 처벌이 됩니까? 일단 그 인수인계라는 걸 해줘야 되잖아요. 우리가 네. 이 인수인계도 어찌 보면 업무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고 그게 정말 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업무가 방해됐다고 본다면 그건 업무 방해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죠. 인수인계는 그 회사 근로규칙에 아마 많이 있어가지고 이미 들어가 있어요? 많이 많은 경우 들어가 있죠. 약관같이 돼 있죠. 인수인계를 하는 누가 회사 들어갈 때 여기 네. 사인하셔야 막 하는 거지. 그렇죠. 그거 네. 막 이런 거 막 가면서 이렇게 줄다 대면서 네. 이렇게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. 네. 계약서도 아니고 맞습니다. 계약서는 계약서지만 스타트업들 많잖아요. 아 네. 많죠. 스타트업들 막 스타트업이 사실은 또 워낙에 인력 구조가 빨리빨리 되니까 그렇죠. 들어갈 때 이 근로계약서 안 쓰고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. 네. 직원이 뭐 세네 명밖에 우리끼리 인다고 네. 월급 주고 바로 시작하고 바로 퇴직하고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근로계약서 안 쓰면은 그것도 처벌받아요. 처벌받죠. 네. 누가 받습니까? 회사가. 사용자가. 네, 사용자가. 우리 들어가서 다 미리 준비해놔요. 처벌받습니까? 처벌받죠. 네, 과태료
물기도 하고 형사처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네. 빨간 줄도 갑니까? 그 벌금 이상은 다 빨간 줄이라니까요.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안 좋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좋았을 때는 아 좋았을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. 아, 예, 정말 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. 뭐 그러다가 예, 이제 문제가 예, 되면 별거 안 됐잖아요. 예, 그렇게 맞습니다. 그리고 막 예,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제가 해본 사건 중에서 보통 의사들 있잖아요. 아시겠지만은 페이닥터 같은 경우는 월급이 세요. 보통 퇴직금 조항이 없어요. 퇴직금을 다 월급에 이제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거든요. 그 병원과 예를 들어서 사이가 떨어져가지고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 주라고 하면 병원에서 무조건 줘야 돼요. 그걸 사전에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돌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. 네네네. 내가 다시 대학에 들어간다면 네, 의사, 변호사 하나, 둘, 셋. 의사죠. 의사. 저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나 뭐 사명감 아니, 이런. 저는 변호사로서 상당히 만족감이 사는데 저 대학 예, 다닐 때와 지금의 현실에서는 조금 달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어떤 그 과거로 돌아간다면 의사다. 아 그렇죠. 그럼 의사. 만약에 지금이라면 하나, 둘, 셋. 의사죠. 의사. 아, 뭐예요? 다 의사잖아요. 이제 의사가 싫었던 것이 이제 좀 피를 보고 나도 그래.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굉장히 예전에 이제 막 곤충 채집 같은 거 저는 그걸 하면서도 제 친구가 해주고 막 그랬어요. 그 친구 지금 의사하고 있어요. 저 이렇게 해줬던 친구. 근데 저는 피 보고 그런 게 너무 싫었는데 에이. 지금 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. 변호사로서. 아유 뭐 살인사건, 아, 험한 사건, 무슨 뭐 성범죄와 뭐 네, 스토킹 뭐 등등. 아, 의사보다 더 심하다 어떻게 보면 에이, 저희들이 뭐 에이, 실제 사건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후회하시네요 그러면. 아니 후회는 아니, 후회는 안 하는데, 후회는 안 하는데 이제 이런 차원이죠. 경험을 또 의사도 해보고 싶다. 에이, 의사가 좋다고 에이, 하는데 이제 남들과 에이, 공감하는 차원에서 에이, 내 머릿속에 모든 기억을 지워. 경 모든 걸 지워. 의사 변호사 하나 둘 셋. 의사. 예, 알겠습니다. 아, 오늘의 이슈 이슈 오늘 몇 화죠? 3화입니다. 3화. 3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화이팅으로 끝낼까요? 네. 화이팅. 자, 하나 둘 셋. 화이팅. 응? 카메라 봐요.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화이팅! 오케이 좀 길었습니다 마지막에. 아슬아슬했어요. 아슬아슬했는데 아 그래갖고 걔도 이제 막 와갖고 담배 막 피고 카메라 끈 다음에 얘기를 해요? 쉴 때 그 얘기를 해. 쉴 때 다 끄면은 그렇게 갑자기 달명가가 돼. 아 그러니까.